이슬 애매미충은 약충과 성충이 모두 포도나무 잎과 포도 과실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데요. 잎 뒷면을 가해하면 잎의 엽록소가 파괴돼 하얗게 변하고 광합성도 못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또 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포도송이에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데요. 방제를 위해서는 포도잎이 발아하고 성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다음 세대의 성충이 나타나는 6월 중하순 이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발생 여부를 잘 살펴 발생 초기에 등록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병해충은 한 번 발생하면 방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본 방제 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포도나무에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게 관리하고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리에 힘쓰며 봉지 재배를 통해 병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둘째, 병해충 발생 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약제 내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통이 다른 약제를 사용해 약제 사용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전년도에 피해를 입은 잎과 가지, 과실 등은 잘 정리해 병해충의 월동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